네, 드디어 C조 예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예, 김도현님 안녕하세요. 현이 아니라 헌이요. 헌님. 오, 예. 아니 근데 많이들 헷갈리세요. 저희 그쵸, 동네 현하고 헌하고 예, 약국 가면은 맨날 김도현하고 부르시니까 아~ 제가 이제 당하다가 하루는 헌이라고 정정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봤거든요. 아, 기사 그러니까 예, 오전 10시에 병원에 갔는데 막상 약국을 나오니까 어느새 오후 1시가 되어 있는. 아 그건 MSG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MSG가 아 예예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지금 말하시는 걸 보니까 혹시 이쪽 업계 분이신가요? 어, 아니요,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 김도원입니다. 아, 뭐 이렇게 뭐 학생회장 이런 거 안 하시고요? 아니요, 저는 꿈이 영어 선생님입니다. 아, 네. 그러면 영어로 잠시 대화를 한번. Hi, my name is Bob. Wow,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아, 한국 분이셨어요? 아,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초반부터 본인 분량을 뽑아보려고 하는 일발인 처음 봅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8번 참가자 싱싱한 시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드립경시 대회가 방구석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은 카메라와 스태프들을 사이에 두고 하니까 감개가 무량하고 제가 약간 선배 울렁증이 있습니다. 아, 이 선배님이 또 계시잖아요. 아, 마침 또 신타면님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선배님이셔가지고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싱호 같은 경우는 저랑 코너를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맞습니다. 1년 했죠. 한 코너를 정말 오래 했기 때문에 드립이 좋은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들 아유 무서워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9번 참가자 방주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아 떨리네요. 개그맨이시잖아요 또. 아 근데 개그맨이세요 그렇죠, 또. 네. 예. 저도 선배 울렁증이 있는데 여기는 솔직히 괜찮고. 아 기리 선배. 예. 그리고 저는 생활을 같이 안 했어요 기리 선배랑. 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참가자 인터뷰도 다 한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1라운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드립 수수께끼입니다. 문제를 보시고 아주 참신한 드립을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립 수수께끼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막장 드라마가 하다하다 이제는 좀비물까지 손을 댔다. 과연 어떤 장면이 나올까?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정답! 보통 막장 드라마에 이게 김치 싸대기 장면이 나오는데 요 드라마는 특이하게 아, 내장 싸대기! 내장 싸대기! 야! 그렇지! 아! 정답! 아 이건 좀 일어나서 좀 해도 되죠? 네, 아 네. 물론이죠. 네. 아 저는 이제 NG9999번 키스신이거든요. 99,000이라서 네. 아 99,000인가요? 예, 예. 좀 저렇습니다. 아, 예. 처음이라 예. 네, 몸에 안 풀렸으니까. 예. 예. 예, 키스신을 하잖아요. 막장 예. 드라마에서. 예. 이제 좀비가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잖아. 잘 살린다 잘 살린다. 그 여자랑 이제 키스를 하잖아. 한 명이 일로 가면은 반대는 일로 가. 그래서 계속 하다 계속 반대로. 반대로 왜 이렇게 이게 못 찍는 거지. 계속 NG가 나는 거. 계속 NG 나는 키스씬. 네, 계속 NG가. 저는 킥 드리겠습니다.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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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인데 우리 싱호군이 도와줬잖아요. 네, 아, 예. 1킥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후배를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를 도와줬으니까. 네. 정답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드라마에서 주인공들한테 위기가 찾아올 때 교통사고 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은 이제 불빛이 다가오면서 하고 끝났는데 좀비물이라서 오히려 끼끽끼끽끽 하고 차에 깔려서 몸이 다 부서져 버렸지만 내가 다시 내 몸을 다 주워 담아서 살았네. 난 다시 살아났다고.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자, 괜찮습니다. 드립스 스케끼 두 번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띄워주세요.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티가 난다. 어떻게 했길래? 정답을 얘기해주세요. 정답! 군대를 이제 전역하고 욕정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이렇게 뜨밤을 보내는데 세 가지 자세밖에 안 합니다. 서서 싸, 앉았어, 엎드렸어. 사격 자세로. 네, 체위가 세 가지밖에 없다. 완전 군대 개그다 이거. 완전 군대 인 거죠. 싸. 아 근데 민정님이. 아이고. 몰라요 이거를. 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간단하게 민정 씨 아는 걸 해볼까요? 같이 이제 1박 2일 여행을 갔는데 여자친구가 조금 늦게 일어나서 더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남친구가 갑자기 오더니 발로 촛대뼈를 까면서 야 빠졌냐? 아 군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 선임에
예, 그런 모습이 자 큐 큐 일유 아 확실히 지금 군필 일자들은 아 너무 웃겨요 저는. 너무 웃기 너무 웃기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저는 의가사라 네? 이걸 잘 못 치거든요 의가사가 뭔가요? 의가사요? 네. 아 다쳐서 제대하는 아 혹시 아직 군필이 아니 아니요 다녀왔습니다 아 근데 의가사를 모르신다고요? 그냥 부장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한마디였죠 아 죄송합니다 야 이거 네. 야 이거는 아 둘 다 드셨어 자 이렇게 돈 것부터 들어볼까요? 네. 아 저는 약간 저라고 생각하고 일기를 썼습니다 한번 오늘은 새로 생긴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날이다 나는 오늘 점심에 그녀와 영화를 보고 오후에 카페에 갔다가 맛있는 저녁을 먹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다 나는 향초를 켰고 밤 10시가 되었다 그녀와 나는 방에 불을 껐고 나는 잠에 들었다 아 군인 취침 시간 군인 취침 시간 10시면 그냥 잠들어버리는 예. 큐 큐 큐 만장일치로 예. 정답 남자친구와 키스를 합니다 키스는 뽀뽀랑 다르게 혀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충성 민정님 입술에 용무 있는데 혀가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군대선상 예, 상급자에게 저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아 만장일치 키우기 나왔습니다 정답 민정이가 이제 카페에서 맛있게 이게 디저트 먹고 있는데 갑자기 뻥 하고 방구를 껴버렸어요 남친과? 잘 못 보였습니다 아 뻥?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상급자가 아니잖아요 자 큐 큐 큐! 아 잘하네 아. 자 두 번째 라운드는 사진 제목 찍기입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오우 요게 이제 그 최근에 유행했던 밈이죠 뭐 슉슉슉슉시시시시발로마 하는 네 그 도라루방 제주도 도라루방 그 짤인데요 뭐가 나올지 어 제가 먼저 한번 어 근데 사람들이 다 저 도라루방만 보면은 슈슉슉시발로마라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 돌은 말을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슈슉슉시발로마가 아니라 아, 마음을 얻다는 돌부처였다.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아, 현실적인. 아,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제주도에 갔는데 때밀이 아저씨가 이상하다. 어, 아저씨 그건 때밀이가 아닌데요? 다른 걸 들고 계신데요? 아니 뭘 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벗겨내는 건 맞는데 좀만 더 벗겨내시고. 좀만 더 해주세요. 좀만 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됐다. 아, 갔다. 아, 만장일치 나왔습니다. 아, 너무 웃기다. 자, 다음 강주호님. 아, 저는 약간 이제 롤입니다. 롤. 카시 궁 맞은 궁 쓰려던 살찐 카타리나. 하다가 궁을 딱 쓰려고 했는데 카시 궁을 맞아버린 거지. 근데 애가 약간 살이 쪄 있어. 카타리나 왜 살 쪄 있는 거예요? 개그 허용이죠. 개그 허용으로. 아, 만장일치 나왔습니다. 정답. 크크크. 내가 들고 있는 게 뭔지 아나. 바로 제주도다. 아! 야, 이 라임을 싹싹 맞추는데.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어, 웬 타조가 입을 벌리고 있는 사진인데 어떤 제목이 나올까요? 정답. 살찐 카트에게 궁 쓰는 카시. 아, 전에 했던 거잖아. 아, 저 롤 잘 몰라요. 롤. 아, 예. 하나 가져갑니다. 자, 둘 다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야! 새 지저귀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야! 만장일치로! 정답! 사실 사진으로는 타조만 있지만 주변에 지금 맹수들이 타조를 둘러싸고 있어요. 오. 그 상황에서 타조가 소리칩니다. 응, 더 물어뜯어! 자살하면 그만이야! 아, 피에로 밈을! 네. 아, 나 이거 뭔지 몰라. 아, 이게 저거 이게 밈이에요. 이거 몰라. 3라운드는 이제 각각 다른 문제가 하나씩 출제되는데요. 참신한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NMC입니다. 주제어를 이제 띄워드릴 거예요. 참가자분들께서는 주제어 중 하나를 골라서 해주시면 되는 라운드입니다. 제가 약간 죽음의 조에 낀 느낌인데요. 지금 약간 좀 너무 거물들이 계셔가지고. 아, 근데 그만큼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 또 그 말이 듣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칭찬 감사합니다. 아, 웃기다. 아,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거 다 드립이잖아요. 아, 칭찬 아, 그래, 하나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주제어를 띄워주세요. 주제어가 아홉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김길이, 서랍장, 인스타그램, 샌드박스, 드리프트, 돼지, 개콘, 국회의원, 인정.
김길이, 대지, 박민성은 이제 딱 심사위원 딱 세 분을 지금 얘기한 거. 정답! 저는 일단 제 울렁증을 극복하겠습니다. 김길이로 하겠습니다. 김! 김길이. 기! 기다렸다 이날만을.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 어? 리? 리발루마. 선배 울렁증을 욕으로 이겨내려고 하는데 만장일치로 3키를 가져갑니다. 네. 정답 드리프트로 가겠습니다. 드 드럽게 웃기다. 좋은데요. 립 입 굉장히 잘 턴다 오늘. 우와 갑자기 바보 연기를 하네. 트트트졌다. 트졌다. 트트트졌다. 오. 야, 다 설계돼 있던 거네.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방금. 아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정답 하나 하겠습니다. 도원님 어떤 네. 주제로 하시겠습니까? 아 서랍장 한번 도전을. 서랍장. 서울을 가다가 랍. 아 앞정을 밟아서. 장 장기파열. 아니 앞정을 밟았는데 왜 장기파열이야? 옛날 개그맨이잖아요. 옛날 코미디언. 옛날 코미디언. 웃으면 복이 와요. 세 개 다 만장일치로. 정답 가볍게 치겠습니다. 진짜? 박민정. 박. 박민정. 민. 민주당 찍었습니다. 정. 종말입니다. 진짜로. 큐큐. 키야. 아 제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도 박민정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웃겨드릴게요. 박. 박성호. 옛날 코미디언. 옛날 코미디언. 옛날 기후이다. 민. 민주당 뽑았습니다. 정. 정말입니다. 아니 연기만 다른 거잖아. 연기만 다른 거잖아. 키우 키우. 아니 너무 표절이라서. 아유. 점점 수준이 연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방금 저는 방송국이 없던 시절에 코미디 같았어요. 천막 치고 만담하던 시절에. 네, 그냥. 3라운드 마지막 문제는 소품 개그입니다. 옷걸이입니다. 옷걸이에 옷을 거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를 말씀해 주세요. 아 정답! 아 이게 뭔가 거는 거네요. 어 맞아요. 네. 소파계 용도로. 그래서 여기 하나 둘씩 고리 꿰매서 쌓아두는. 너무 더러워요. 키! 유! 김기리님은요? 유! 아 점수 획득 10회입니다. 네, 아 이거 거는 거군요.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만 이 막대기 끝에 요상한 게 달려 있는 걸 보니 이거 요즘 파는 자가진단 키트 업그레이드 큐큐큐 말아먹어 업그레이드. 어, 되게 센스 있는 답변이었어요. 예, 예. 정답. 아 기억났습니다. 이거 5년 전에 썼어요. 이거 용도가 뭐냐면 김기리가 나 소품 실수했을 때 때리는 거. 그딴 걸 들고 와. 아 그거 기억났다 이거. 그죠? 아 이거였어. 아 이거 기억. 때리는 용도였다. 빠따 용도였다. 아 저 정답입니다. 옷을 한 번만 변할 수 있을까요? 예. 아 이게 알겠습니다. 이게 옷을 거는 게 아니라 이걸 거는 거였네. 아! 이거 아닙니까? 이거 보관, 이거 보관을 해야죠. 이거 어디다 보관하면? 30개 채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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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라운드가 끝나버렸습니다. 야. 이게 이현석 씨,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잖아요. 이번에는 네. 한 시간 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그렇죠. 저도 아까 네. 첫 번째 문제 끝났다 했을 때, 3분 지난 것 같은데 왜 10분 지났다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박민용님은요? 도원님 그 약간 완전 1차원적인 개그? 완전 그냥 직설적 개그? 그런 거라고 하나요? 잘 모르지만. 그 옛날 개그가 너무 완전 제 취향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네. 연기도 그렇고 살리신 것도 그렇고. 대선배 김기리 신사님. 코미디언이잖아요 우리 두 분이. 다 위상을 진짜 살려준 것 같아요. 진짜. 야 이거 아마 보시는 분들도 느낄 거예요. 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은 것들을 뽑아내나. 근데 옆에 그냥 또 일반인 분이 안 꿀려 안 꿀리고 저렇게 있는 모습에 한 번 더 감탄을 했었고 심사하는 저희가 라운드를 거치면서 좀 지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이 마지막 피로도까지 웃음으로 채워진 것 같습니다. 아, 박수 한번 예, 감사합니다. 8번 참가자 싱싱한 시무님은 46개의 킥을 느껴서 지도 예선전 승자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싱하! 아, 오늘 네, 참가해주신 C조 네, 참가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D조에는 또 이제 새로운 참가자들과 새로운 심사위원분들로 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D조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